예루살렘 입성. 어느 날 예수님은 길을 가다 새끼 당나귀를 보셨어요. 아주 귀여운 녀석이군요. 예, 며칠 전에 태어났는데 좀 약해 보여 걱정입니다. 사람을 태울 수나 있을지. 아주 잘 자랄 겁니다. 이 녀석이 처음 태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군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운다면 이 녀석에게 영광이지요. 그럼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이 나귀를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당연히 내드리죠. 그동안 잘 먹이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분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보낸 분들인 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귀야, 주인님이 주는 먹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 다시 만나자.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베파게에 도착했군요. 두 분은 맞은편 마을에 다녀오세요. 예, 가서 뭘 할까요?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겁니다. 새끼 나귀도 옆에 있을 거고요. 그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세요. 그냥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쓴다고 하세요. 이봐, 저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나귀 같아. 오, 그러네. 새끼도 같이 있구먼. 이보시오, 남의 집 당나귀한테 뭐 하시오? 아, 예.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내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희들 잘 다녀와라.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올라타십시오. 난 어린 나귀를 타겠소. 잘할 수 있지? 예수님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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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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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호산. 했습니다. 아니, 누군데 이 난리요? 아직도 저분을 모른단 말이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승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